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울학에서 가스기사 실기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16년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필기시험도 마찬가지처럼 실기시험에도 여러분들께서 관연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반복학습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암기하기 쉽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암모니아의 특징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체의,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기체의 특징적인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원리로 익혀 두셔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폭발 범위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폭발 범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LV, TWA, 즉 다시 말해서 허용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허용 농도, 그죠? 허용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배관의 부식성입니다. 그죠? 부식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저장 상태에서 우리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특징적인 설명에 대한 위험성 네 가지를 쓰시오. 폭발 범위가 15에서 28%, 그죠? 폭발 범위가 15에서 28%에 해당이 되는 가연성 가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허용 농도. TLV, TWA 기준 농도로 기준으로 삼았을 때 25ppm이 허용 농도가 되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는 동, 그 다음에 동합금, 이와 같은 금속과 만나서 착이온을 형성한다. 그래서 착이온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식을 일으켜버리는 그와 같은 가스가 되겠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이라든지 동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배관을 통과시키게 되면 동이라든지 동합금을 우리가 부식을 시키는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피부에 노출이 되었을 때 저온 상태로 우리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상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염증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특징적인 설명에서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이 폭발 범위, 허용 농도, 부식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그죠? 이와 같은 내용들로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다루어 봤던 그와 같은 용어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정압기 중에서 피셔식 정압기의 2차 압력 이상 상승 원인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정압기의 구조를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정압기의 구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정압기의 구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밸브 정압기 내부에 보면 이와 같은 격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고정 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뭐가 달려져 있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다이아프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아프램. 이것을 우리가 경막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른 말로 다이아프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아프램에 이렇게 결석이 되어 있는 이게 우리가 무슨 밸브가 되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주가 되는 밸브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메인 밸브라고 이야기합니다. MAIN, 메인 밸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스가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왼쪽을 우리가 1차 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을 우리가 2차 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2차 척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다. 그러면 2차 압력이 상승한다. 이 2차 척의 압력이 상승이 된다 이 말입니다. 2차 척의 압력이. 2차 척의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2차 척의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2차 척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다이아프램이 위쪽으로 들려 올라가서, 그죠? 위쪽으로 밀어 올려서 메인 밸브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2차 측의 압력이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은 이렇게 꽉 닫히지 않는 원인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밸브가 이 밸브의 조치 상황에서 이 씰 이렇게 밀봉 장치 그죠? 씰의 형태가 먼지라든지 우리가 다른 이물질이 끼어서 그죠? 먼지라든지 다른 이물질이 끼어서 이것이 메인 밸브가 첫 번째로 메인 밸브가 꽉 닫히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측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이 메인 밸브가 두 번째로 닫히지 않는 구조, 메인 밸브가 닫히지 않는다. 그죠? 메인 밸브가 이상 현상에서 메인 밸브가 닫히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측에 2차 측 요 사이에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바이패스 밸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이패스 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1차 측의 압력하고 2차 측의 압력에서 바이패스 밸브가 여기에서 누설이 되고 있으면 1차 측의 압력이 2차 측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차 측의 압력이 상승이 된다. 이러한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차 측의 압력이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은 이렇게 쭉 연결을 했을 때 이쪽 부분에 수분이 응결되어 가지고 이 유로가 축소가 되게 되면 2차 측의 압력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수분이 뭐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수분이 응결되었을 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2차 측의 압력이 상승할 수 있는 원인 네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끼어서 메인 밸브가 꽉 닫히지 않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로 메인 밸브 자체가 이상현상으로서 우리가 꽉 닫히지 않을 때, 그 다음 3번에 바이패스 밸브에서 누설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4번에 배관로에 우리가 수분이 응결되어 가지고 배관이 축소되어 있을 때,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네 가지를 원인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또는 머리 글자를 따서 암기하시는 것이 2차 실기 문제에서는 상당히 접근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